형 처음에 시아버지가 보험을 들어준대요. 그래서 아니 뭐 보험을 들어줘요. 괜찮다고 글쎄요. 그랬더니만 그냥 들어주면 들어주는 대로 그렇게 알아. 그냥 그렇게 말을 해요. 영숙 씨는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애초에 보험엔 관심도 없었지만 시아버지의 권유로 가입했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걔 목줄 묶인 것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되고. 이 구역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살다가는 우리 못살것 같아요. 영숙 씨의 남편을 만나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빠 뜻이니까 옳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따랐는데 가면할수록 싫어지잖아요. 근데 왜 그냥 물어보니까는 그냥 보고만 있으래요. 놀라운 것은 남편 역시 27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영숙 씨 부부에게 과하게 보험 가입을 제안해 경찰 조사 중인 시아버지. 그렇게 많은 보험을 권유한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 돈 받고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뭔 얘기를? 아니 저기 며느리분 지금 보험 되게 많이 들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내가 들어줬어 왜? 내가 들어줬어. 쓰려고 앉았네. 야. 내가 들어줬어. 애비가 들어주는 것도 꺼! 부조 깨버리기 전에! 아유 죽고 싶어도 지금? 아니 저희는 하지 말고 가 이 자식아! 애비가 보험도 못 들어주냐? 시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줬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수십 개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했던 영숙 씨 부부의 속사정이 궁금합니다. 작년 늦가을에 분가한 영숙 씨 부부. 보육원에서 외롭게 자란 영숙 씨는 작은 이 집에서 새 식구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시어머니는 엄청 반대를 했어요. 처음에 막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솔직히 고아를 데리고 왔으니 반대를 하겠죠. 근데 어렵게 승낙을 받아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권위적인 시아버지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온 가족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